마지막 질문이 또 문자가 나왔어요. 마지막 문자가 또 왔는데 탐규생활님께서 심돌은 원래 낭만이거든요. 낭만 얘기하니 라빈님 가사에도 있는데 각자의 낭만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생각하는지 궁금해요. 낭만이라. 네, 낭만. 그러면 두 분이 배우네요, 생각하는 네. 낭만은? 낭만이라. 저의 낭만은 솔직히 네네. 저는 제 20대 청춘을 다 갖고 있는 인피니트가 네, 가장 낭만이었어.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때가. 그 살아있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맞아요. 아무리 또 그게 또 뭐 뭔가를 하더라도 네. 항상 생각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인피니트 팀 활동이 되게 기억 네. 많이 남죠. 맞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저도 우연이 형이랑 같이 똑같은 인피니트인 네네. 것 같아요. 그때 낭만이 가장 많고 따라쟁이잖아. 아, 예. 알겠습니다. 네, 가장 따라쟁이니까 따라쟁이니까 왜 따라해? 따라쟁이 이런 게 터지는 거지. 이런 게 터지죠?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래가지고 저도 낭만이 예. 인피니트다. 오케이. 그리고 인스피니시고 오늘은 네. 또 이렇게 심야 아이돌이고 예. 또 몸베베고 또 라비시고 라비시 팬분들이고. 아이고.